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낮에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교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흰색 장갑을 낀 남성이 텅 빈 교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더니 담임 교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 남성은 48살 박모 씨. 박 씨는 지난 2월부터 초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60여 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핸드백 등에서 모두 300여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이나 야외 수업 시간을 노려 학교 담을 넘었습니다. 지갑에서 분명히 넣어놨는데 없어져서 내가 어디 분실했을까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모두 여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이었습니다. 지갑이든 핸드백이나 가방을 교실 안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범행 전에는 학교 주변을 사전 답사해 CCTV 위치를 확인했고 학생들의 소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일부만 훔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빨리 눈치채지 못하고 또 혹시 눈치채더라도 학생들의 소행으로 오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만을 훔친 것입니다. 경찰은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에 대비해 교실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